자, 우리 카사장은 깔끔하네. 네. 랜디하고 흰 바지로 약간 시원한 느낌을 줬고 위에도 이제 스트라이프고 되게 휴양지에 온 그런 휴양지 느낌을 줬고요. 근데 저는 이 가방으로 어 이쁘다. 여행 갈 때 진짜 이런 거 좋아요. 괜찮죠? 어 너무 좋은데 이거 탐나네? 일단 킵. 일단 킵이요? 손님들이 이런 복장 입고 있으면 조금 아 보기 좋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아 그럼. 그럼 둘 중에 그럼 어느 복장이 조금 저기 선생님 잡아.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팬시 말고 객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내가 진, 계속 진다. 이건 안 된다. 목을 따고 시작하자.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찍어두신 여권 사본이나 본인 확인 가능한 뭐 사원증도 괜찮고. 그 영수증은 있는데요. 신분증이 없네요. 여기서부터 벌써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이. 네. 하이 씨? 좋다. 공간과 어울리는 애티튜드 좋다. 칭찬하고 싶은 부분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겸손한 태도가 돋보였다. 무엇보다 외모가 뛰어나다. 외모가 뛰어나다. 아,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대정남 85점. 아 점수가 된구나. 카이 90점으로. 저 옷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원단이 좀 살짝 약하더라고. 예쁜데. 내가 만지봤거든. 원단이 살짝 약했어. 블라인드 평가자분의 네네네. 개인적인 취향인데 목 치고 하자 우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자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가장 좋은 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쓸 일만 남아가지고. 네, 자리 착각하시죠. 돈을. 네. 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큰일이야. 돈 쓸 데가 없네. 실례했습니다. 아, 네네네. 제일 비싼 게 뭐죠? 아, 묻지 않을게요. 갖다 주세요. 네, 뭘요? 뭘요?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복장이 저는 사실 놀러 왔잖아요 여기가. 지금 또 여름이고 또 자켓을 입고 너무 격식을 차리면 좀 너무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까봐 약간의 격식도 차리면서 셔츠를 입어서 깔끔함도 딱 하고 바지 색깔로 추가한 느낌도 뭔가 릴렉스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대충 입진 않은. 네네네. 딱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장님이 네. 과연 어떻게 입고 나타나실지. 기대가 큰 공을 세워가지고. 지금 직원분이 나왔는데. 아직 햇빛이 강하니까. 햇빛이 지금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여기가. 갑진자. 회원님. 아, 햇빛도 너무 세고. 또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좀. 아, 여기 사람이 없네요, 또. 오늘 비행기 좀 힘들었지? 전용기라서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두 번째 인터뷰, 카 팀장님 인터뷰 잠깐 네.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번에 배 사장님 품을 떠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카웃 된다고. 어디로 스카웃이? 사실 사장님이 많이 아프세요. 과거의 영광이 아직. 머물러 계십니다. 유니클로를 이겼다면서. 우리 나 개인 가드예요. 혼잣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개인 바다라고요? 아 개인 가드. 항상 내가 어디서 미끄러질까 봐 차 쳐다보고 조심하고 봐 내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넘어질까 봐 보고 맨 눈으로 보고 있고. 보이시죠? 사장님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 심각하네요. 네,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네. 보고 있으니까. 카 팀장님 리조트 룩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편한 복장이죠. 당연히 수영장에 왔으니까. 이 아래 이제 밝게 색깔을 맞춰가지고 화사한 느낌을 줬고요. 바로 언제나 벗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또 이제 저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소중한 얼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눌러서 이렇게 옵니다. 두 분 다 하와이안 셔츠 같은 패턴의 반바지인데 배 사장님께서 약간 정갈한 느낌이라면 우리 카 팀장님 약간 힙하네요. 네, 편한 약간 느낌. 이거네요, 약간. 이거 백금이거든. 씹 아니고. 씹 아닙니다. 백금이야. 혹시나 씹을 하 생각 봐. 요거 105점이고요. 그래도 높네요. 배 사장님 95점으로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배 사장님 승리입니다. 네. 아, 회식. 아, 타이를 넣었네요. 이거 1승 1무 1패가 되었어요. 야, 이거 짜기도 힘든 건데.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두 개 되나요? 나는 솔직히 괜찮다. 부산도 자주 오고. 아, 주세요. 고생 많으시니까. 부산 와도 이거. 와. 고생했으니까. 나 진짜. 너 주지 말 있으라. 이제 다음에 집 가 부모님 주는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어. 아, 사장님 마지막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시즌2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시즌1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시즌2까지 오게 해주신 것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날에 기약하며 나 많이 슬프다. 우리 동생 알게 돼가지고 누구보다. 아, 우리 카이를 발견한 것도 아 그럼요. 저희의 아주 큰 수확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한 고정 예능은 처음이었는데 재밌게 촬영하고 또 형님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많이 예뻐해 주세요. 또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나도 사장님 열심히 했잖아. 여기서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 마주보고 한번 하시죠. 마주보고 딱딱딱 어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딱딱딱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엑소의 으르륵을 보면서 으르렁입니다. 으르릉이 아니라. 아, 사장님 너무 힘든데요? 앞으로 아, 아니 이어. 아주 복잡해진 머리 옆에 네가 있어.